네, 새만금 노마드 랜선 페스티벌 힐링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하트도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 새만금 개발청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고 준식이 또 채널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와, 벌써 슈퍼 위치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댓글을 날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힐링할 수 있는 콘서트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저와 함께 또 멋진 음악 들려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퉁의 추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니, 탑밴드에서 출연을 하셔서 저는 되게 익숙해요. 거기서도 멋진 음악을 들려주셨는데, 워낙 또 실력이 출중한 밴드잖아요. 직접 악퉁은 어떤 음악들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주세요. 저희 악퉁 어쿠스틱 트리오고요. 어쿠스틱 3인조 밴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3인조 짧았나요? 밴드인데, 네. 아니, 직접 저는 작곡도 하시고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죠? 저희가 다 작곡, 편곡, 작사, 연주 다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너무 멋있는 밴드예요. 음악을 직접 만들고 그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실 악퉁이라고 해서 요즘 친구들은 조금 어린 친구들은 네. 조금 갸우뚱하면서 악동 뮤지션이랑 친군가요? 네. 삼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친군가요? 자주 그렇게 여쭤보시는데요. 네. 전혀 상관없는 아, 질문.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이름을 정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독일에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는데, 아우토반 예, 길게 뻗은 그그 갑자기 그렇죠 길게 뻗어야 되는데 차가 고장 나가지고 아이고 네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 표지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표지판이 이게 뭐라고 있는 거야? 악퉁이라고 있는 거라고. 아 그게 예, 그럼 그래서 독일어네요? 네,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주의, 조심, 뭐 워닝, 경고 이런 뜻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멋있다. 그래서 언젠가 써먹어야겠다 하다가 팀 이름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오, 그럼 독일 진출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아, 그건 없다. 독일어는 악퉁으로 네, 이름으로만 이름으로 끝난다.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3인조 밴드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시는지 소개 좀 각각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를 치는 김 엘리사군은 벌써 얘기했구나.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고, 그리고 장세환 군은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럼,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기타, 보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면 막 베이스 기타 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하면서 두두두. 자, 베이스의 해주죠. 김 엘리사 군의 베이스를 맡고 있습니다. 오,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오, 멋있다. 그리고 좀 성의가 없네요. 좀더 멋있게 해서 할수 있었을 텐데요. 아, 다시 제가 소개해 볼까요, 그러면? 네. 자,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는 김 엘리사. 멋있다. 아니, 그리고 드럼을 맡고 있는 장세환. 아, 그래서 저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이거죠. 저렇게 나와야지. 자, 그럼 보컬을 맡고 있는 아, 안녕하세요. 보컬의 추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보컬은 노래로 안 이거밖에 하고. 할수 없네. 아, 오케이. 괜찮습니다. 재밌었어요. 자, 새만금에서 열리는 힐링 콘서트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악퉁은요, 랜선 콘서트 참여해 본 적이 있나요? 온라인으로? 랜선 참여해 본 적은 없는데 사실은 뭐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그런 비슷한 기분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라디오에서 할 때는 우리 관객분들이 사실 없이 청취만 하시거나 아니면 그렇죠. 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그쵸? 같은 거.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좀 비슷한 퀄리티로 그럼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더 좋은 자, 퀄리티로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또 사실 음성 연결 같은 것도 되거든요. 아, 막 화상 통화 같은 개념이에요. 저희 네네네. 줌으로도 많이 접속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네네. 선물이 사실 지난 그딱 할로윈 파티 때 많이 남았습니다. 아, 우리 그렇군요. 악퉁에서도 선물 주실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좋네요. 좋죠, 네. 좋죠.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현님께서 벌써 손 들어주셨어요. 아, 네. 김삼현님, 안녕하세요. 우리 연결을 해보도록 할 건데, 아유, 다른 분들 찍고 계시네. 아, 자, 본인 화면 한번 셀카 모드로 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없어지셨어요. 네, 없어지셨군요. 없어. 네. 다시 나죠. 됐다. 삼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악퉁과 함께 힐링 콘서트 진행할 텐데요. 선물 드릴 거예요. 자, 악퉁 우리 추승엽 씨와 한번 인사 나눠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를 걸어가시고 계세요?
금산사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차 마시러. 아, 그렇군요. 차 마시면서 저희 음악 함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속해 주셨으니까 선물 보내드리죠. 아, 그렇죠. 선물 네. 보내드려야죠. 5만 원 보내드릴까요? 3만 원 보내드릴까요? 만 원 보내드릴까요? 네, 특산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저에게 아유, 기회를 드립니다. 네. 5만 원입니다. 네,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우리 악퉁 밴드 사랑해 주시니까 또 5만 원 지역 특산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접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 악퉁 밴드 추승엽 씨께서는요. 또 우리 꼬마 친구들도 접속하고 하는데 누구한테 또 선물 보내 줄까요? 누구 한번 더 연결해 볼까요? 저기 방콕하고 있는 황지인 양? 황지인 양 연결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양 어디 갔어요? 오른쪽 밑에. 아, 황지인 양? 네. 지금 비디오가 사실 안 나와 있어가지고는 아, 지호랑 헷갈리셨군요. 지호랑. 지호는 사실 아까 선물을 줬습니다. 아, 지호 선물 줬구나. 지인 황님 지금 갑자기 비디오 켜셨어요. 아, 연결해볼게요. 네. 지인님 음소거 해제 부탁드릴게요. 황지인님. 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친구랑 또 접속을 해주셨는데요. 아, 지인이 안녕하세요. 노래 잘 부르나요? 우리 꼬마 친구 이름이 뭐죠? 아, 지인이에요. 어, 지인이. 지인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거 있어요? 지인 노래 할 줄 알아요? 어, 창피해. 핑크퐁 좋아하나요? 네, 좋아해요. 핑크퐁. 자, 우리 핑크퐁 노래 하나만 불러줄 수 있어요? 아기상어 노래? 지인이 아기상어 한번 불러봐요. 자, 못 부르면 아빠가 그치. 부르세요. 그치. 시작!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아기상어. 우리 베이스 또 쳐주셨어요. 반주까지. 우리 아쉽지만 우리 아빠가 불러줬으니까 어떻게 선물 보내줄까요? 네. 네. 5만원? 3만원? 3만 원. 5만 원. 3만 원이래요. 아, 5만 원. 5만 원. 5만 그래요. 원 합시다. 5만 원으로 약해졌어요. 5만 원 지역 특산품 보내 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악둥과 함께 또 인터뷰를 나눠 봤는데요. 힐링 콘서트 함께 하시면서 처음 어떻게 새만금에 오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처음 새만금에 왔거든요. 근데 아까 길을 잘못 들어 가지고 저기 바닷가 쪽으로 갔었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 너무 처음, 좋죠. 예, 처음 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들은 1박을 하고 갈 예정이라는 예, 본래 그냥 가려고 했는데 오~ 그렇습니다. 아, 역시 뮤지션답게 즉흥적으로 갑자기 새만금에서 네, 1박을 저는 즉흥적이지 않아서 바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아, 두 분만 그러면은 네, 머무르시고 두 분만. 아, 우리 보컬 우리 보컬은 올라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셋이서 캠핑 같은 것도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같이 이렇게 뭘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우리는 음악을 맞추는 걸로 예. 충실하겠다. 밴드가 오래가는 비결은 같이 뭘 하지 않는 것이죠. 아, 좋습니다. 그럼요. 같이 만나다 보면 자꾸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저희 라이브 앞두고 있잖아요. 너무 사실 추우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저희 첫 곡을 한번 그냥 들어볼까요, 지금? 네.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첫 곡은 Gonna Take Your Ride라는 신나는 곡입니다. Gonna Take Your Gonna take you ride. Gonna take you ride. 네네. 무슨 뜻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냥 들어볼까요? 바로 들으면서 저희가 음미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onna take your ride. 자, 여러분 뜻을 알고 계시면 저희에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악퉁 밴드가 워낙 음악을 잘하는 걸로 유명하니까 오늘 한 시간 내내 또 귀가 호강하지 않으실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 악퉁의 첫 번째 노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의 뮤지션들이 멋진 노래 들려주실 텐데요. 각자 계신 곳에서 박수, 환호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밴드 악퉁입니다. 박수, 박수. 네, 저희 곡 Gonna Take Your Ride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Gonna take your ride, gonna get your mind. 이 밤이 다가기 전에 I just wanna make Gonna take you right, gonna get your mind. 너의 마음 훔치고 말 거야. Yeah, 소리 질러. 아련하듯 보이지 않는 너의 뒷모습.
감사합니다. 건어 테이크 라이드라는 저희 곡 들으셨습니다. 지금 계속 그 제가 다 같이 할 때 따라 하셨나요? 그쵸? 네. 더 신나게 엄청 예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옆에서 뭐야 뭐야 하면서 또 보시고 예, 같이 즐거운 그런 캠핑? 캠핑? 그죠? 예, 같이 즐거운 캠핑 예, 또 추억이 되지 않을까. 예, 언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그죠? 이렇게 언택트 공연으로 함께 떼창을 하는 그런 공연. 네.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저는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 상상을 하면서 뒤에 보이는구나.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저희도 즐겁게 계속 공연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저희 곡 중에서 달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어저께인가? 보름이었다고. 그죠?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예, 그래서 달이 오늘 저녁에 아주 높이 뜰 거, 아주 크게 뜰 것인데요. 네. 달을 보면서 저희 노래도 생각하고 좋은 소원도 빌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 들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어떡해, 진짜. 아, 이리 한번 와보시죠. 네네, 다시 가, 다시 가. 네, 다시 와주세요, 잠시. 아니, 보니까 지금 화상으로 막 춤을 같이 춰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엄청 잘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즐겨주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한번 또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윤나님, 전 윤나님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 윤나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소거 해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우리 윤나 악둥 삼촌들의 이야기 어떻게 노래 잘 들었어요? 어땠어요? 접속이 끊겼네요. 접속이 끊겼어요. 인터넷이 끊겼어요. 네, 네. 때마침 네. 끊긴 건 아니겠죠? 아니야. 여보세요. 나가 안 들리는 저. 우리 윤나 친구 어떻게 들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어떻게 들었어요? 인터넷이 끊길 정도로 그렇죠. 들은 거죠.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모범적인 답안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해줄 수 있나요? 뭐 좀 잘생겼다거나 뭐, 네, 뭐 아저씨들이 뭐 되게 뭐 삼촌이 너무 멋있어요. 뭐, 나도 가수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그렇죠, 거 그쵸 그쵸. 네. 그런 마음은 없나요? 마음에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도 그래도 우리는 선물을 보내드릴까요? 네네네. 5만 원 지역 특산품 보내주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담백하게 우리 꼬마 친구들이 많이 접속을 했어요. 근데 어색해요. 아직은 이런 것들이. 네, 자, 우리 갑자기 괴물이 나타났어요. 아. 박정현님, 괴물이야, 무서워. 음소거 해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슨 분장을 네, 하신 안녕하세요. 거예요? 네. 해골. 해골? 해골 바가지예요. 해골 바가지. 우리 악둥의 곡들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목소리가 좀 낯선데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낯선데 되게 부드러웠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멋있는 노래를 해주셨는데 어떤 노래 해주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야, 그건 기억 못 난다. 네. 하지만 우리 그러면 악퉁 뮤지션들이 어떤 노래가 좀 잘 어울릴까요? 우리 정현님이 생각하시는 추천곡 이런 노래 한번 해봐라. 대회 나갔던 거. 대회 나간 거 있어요? 대회 나간 거 있어요? 경연대회 나간 거. 경연대회 나간 거. 저 경연대회 저희가 탑밴드라는 프로그램에 좀 오래됐는데 2012년에 나왔었거든요. 네. 저희가 악퉁이요. 벌써 네, 18년 차 밴드예요. 언제부터 활동했었죠? 활동은 이거 너무 연식이 이렇게 얘기되는데 2002년부터 결성을 했고요. 네. 네, 1집 앨범은 2008년에 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밴드입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멋있는 곡을 들려주는 네. 거예요. 오래한 게 대단한 건 아니죠. 네, 정현이 네, 앞으로 우리 악둥 밴드 기억해 주실 거죠?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5만 원 지역 특산품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복장도 너무 최고로 멋있으시고. 그러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악퉁이라는 밴드가 사실 많이 부딪히잖아요. 사실 뭐 거의 20년 동안 같이 있다 보면 의견도 조율하다 보면 부딪히기 마련이고 한데 그렇죠. 예. 많이 싸우시나요? 많이 싸웠던 멤버들이랑은 지금 안 하고요. 아, 네. 새롭게 바뀌었군요. 네, 새롭게 지금 안 싸우는 멤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사실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싸우기 마련이고 네, 의견이 부딪히기 네. 마련입니다.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들으면 좋은 곡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들으면 좋은 악퉁의 노래. 응. 악퉁의 노래 중에 최면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최면이라는 노래, 그거 어떻게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면 당하는 건가요? 최면을 거는 거죠. 스스로에게, 예. 스스로에게 조금 나는 괜찮아, 아니 이거 별거 아니야, 이것도 이것 또한 넘어가리라 이런 식으로 예, 최면을 걸어가는. 물론 무슨 멤버 간의 불화 이런 것 때문에 쓴 곡은 아니지만, 네, 최면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또 랜선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어떤 노래를 스트레스 받을 때 들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정님, 박현정님 연결하고요. 그리고 또
이 화면을 켜주신 분들 중에서 조정아님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정아님, 박현정님, 먼저 조정아님, 아 아까 인터뷰하셨었구나. 조정아님 또 연결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노래 들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뭐요? 저 티어스요. 네? 티어스 소찬이니까 티어스. 아 티어스 소찬이 티어스. 노래. 아 한번 어떻게 한 소절 부탁드릴까요? 티어리! 어머!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구나. 네 아주 많이 받았어요. 어, 또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까 저희 3만 원짜리 드렸죠? 5만 원짜리 어떻게 얹혀드려도 좋습니다. 될까요? 아 근데 조금만 더 불러주시면 5만 원짜리 드릴 수 있어요. 오케이 좀 더 불러주세요. 어때, 이 정도 괜찮으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오케이. 5만 원 당첨! 당첨! 축하드려요! 네, 이제 스트레스 타파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공연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만 보고 싶은데요. 어, 진짜요? 저분 공연만 아, 저분 공연? 여기 아까 어디를 했지? 그 모악산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현정님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박현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해제되셨다. 아, 놀이공원이세요? 어디세요? 아 집안 놀이터예요. 집안 놀이터에서? 집 앞에 놀이터. 아하 그러시구나. 악둥의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춤춰볼게요. 네. 소리가 안 들려. 아, 소리가 잘 안 들렸구나. 아, 또 외부라서 그러셨구나. 네. 악둥 노래 혹시 들으셨어요? 작게 들려가지고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밖에서, 아, 밖에서 들으셨구나. 악둥의 노래 나중에 또 한번 어 이제 음악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정님은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떤 노래 들으세요? 저는 요새는 제 노래는 잘 안 듣고 애들 노래 듣고 있어요. 아 애들 노래도 그래도 동요 같은 것도 재밌는 노래 많잖아요.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시나요? 요새는 한국을 빛낸 백인의 아. 그거 어떻게 한번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래 부를 수 있어? 전민이 아 지금 애들이 다 떠나가지고 안 되나요? 어머님께서 불러주세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금산이 땅구 날아가시네 터잡으시고 공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여, 현정님께 5만원 특사품 보내줘.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어, 이제 부를 거예요 우리 꼬마 친구. 자 시작. 고마 재미다 고마 이제 고만 담임. 이제 고만 엄마가 말립니다. 우리 딸의 노래 실력 엄마가 말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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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준이가 손 들었어요. 우리 민준이 한번 연결해 볼까요? 김민준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민준이도 노래 부를 건가요? 예 네, 지금 목을 아니요? 가다듬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차분하게. 왜 손 들었어요? 어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듣는 노래만 말하려고 했는데 아 그렇구나. 어떤 노래 들어요? 이걸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생명에게 미움받고 있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뭐라고요? 네? 생명에게 미움받고 있어라는 누구에게? 어, 다른 외국의 노래가 있어요. 아, 아 그래요? 외국의 노래? 어, 외국의 노래 되게 좋아하는 어, 이모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민준 씨 실례가 안 되시겠다면 저기 한 두 마디만 좀 불러 주실 수 그래, 있을까요? 그래 딱 두 마디만 불러 주세요. 그냥 틀어 드리면 안 돼요? 아이 불러 주세요. 살짝 그 두 소절 정도 본인의 목소리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이모 한번 더 꼬셔야 되겠다. 선물 하나 더 줄게요. 왜요? 지역 특산품 하나 더 주겠습니다. 네. 준비되면 시작! 사라지고 싶다고 하지 마요. 포기하지 말고 살아주세요. 그딴 가사들이 옳은 노래라는 게 너무 어이없잖아. 끝. 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준이 친구. 아 이거 가수. 화면 가렸어. 화면 가렸어. 아 이렇게 뮤지션으로서 우리 민준이를 어떻게 같은 뮤지션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입니까?
어떻게 경연대회 나왔다면 그 평가를 하자면 네. 민준님은 그 일반적인 가수보다 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랩을 힙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힙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래, 친구다. 그것도 아주 철학적인 가사를 쓰는 그런 예, 래퍼가 될 확률이 아주 다분합니다. 우리 민준이 네. 진짜 데뷔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18년차 우리 가수인 추승엽 씨께서 또 응원과 독려를 해주셨습니다. 민준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시크해요. 우리 민준이 끝까지 시크하고요. 민준이에게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만나보고 또 우리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혜정님 음소거 해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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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혜정님. 네. 혜정님은 사람이 아니시군요. 뭐라고 해야 되지? 여우시군요. 캣워먼? 캣이신가? 아, 고양이시구나. 호랑이신가요? 호랑인가요? 본인을 밝히시죠. 호랑이는 아니고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시겠다. 네. 일단 네. 꾸몄군요. 자, 우리 혜정님은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떤 음악을 들으세요? 저는 요즘에 Begin Again 3의 박정현 그 모음집 그 노래를 요즘에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특히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다면? 샹들리에요. 샹들리에. 와, 샹들리에 네. 이거 수준 높은 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요 혜정님 한번. 네, 후렴 한번만 딱 멋있게 한번. 노래는 제가 잘 못해가지고 듣는 것만 합니다. 아, 또 이렇게 겸손하게. 혜정님 저 이렇게 되면 5만 원 또 겁니다. 5만 원 지역 특산품 거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샹들리 여기까지. 아, 잘했다 잘했다 잘하셨어요. 5만 원 지역 특산품. 샹들리에 샹들리에 그렇지. 두 마디 해주셔야지. 두 마디만. 한 번 더? 시작. 도돌이표? 도돌이표. 네, 도돌이표. 한 번 더? 네. 샹들리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지각색일 거예요. 본인이 뭔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딱 잘 어울리는 곡들이 있을 테고 막 어느 날은 되게 시끄러운 노래 막 되게 막 템포가 강한 노래를 들어야만 내가 힐링이 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악퉁의 노래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힐링받을 수 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또 소개해주신 곡 바로 연주해주시나요? 아니면 어떤 곡을 연주해주실 거예요? 저희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지금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올여름이 특히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근데 이게 결국은 가을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을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가을 노래 한번 부탁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노래 중에서 네. 샹송 중에서 Autumn Leaves라는 곡. Autumn Leaves. 네, 저희가 좀 시끄럽게 편곡을 해가지고요. 네, 시끄럽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근데 추우시니까 제 거 네. 한번 빌려드릴까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래요. 막 사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는 계절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저도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제 야외 드라이브 가고 그래도 조금씩 외출을 하면서 보니까 낙엽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또 초록색이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계절 한번 악퉁의 연주와 함께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Autumn Leaves 함께 청해 듣도록 할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The falling leaves drip by the window. The autumn leaves, oh, red and gold. I see your leaves on some murky sand. Someone who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oh, red and gold, then should I hear, oh, winter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The falling leaves creep by the window. The autumn leaves of red and gold. I see your lips. Also, more kisses. Just some burning.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of red and gold. Then soon I hear. Oh, in the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to fall. Since you went away, of red and gold, then soon I hear, oh, winter song. Well,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to fall,들려드렸습니다. 네, 한껏 가을이 온 것 같죠. 예. 그래서 아까도 달도 들려드렸고, 네, 어텀 립스도 들려드렸고, 네, 가을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노래, 저희가 예, 들려드리는 연주곡도 들려드릴 텐데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 좀 많이 아시는 곡 한 곡 들려드리려고요. 조용필 선배님의 단발머리라는 노래거든요. 다 아시죠? 네, 함께 따라 부르시고 또 신나게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발머리 들려드릴게요. 젖은 꽃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비슷한 소녀.
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지면 그날을 생각하고 oh yeah.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연결해보고요. 저희 또 계속해서 흔들어주셨지만 노조미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미님, 이카님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카님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말 힐링하고 계세요. 이카님, 이카님 저희 음소거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조미님 연결이 됐나요? 네, 이카님은 너무 힐링하시느라고 저희의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맞나요? 어, 네. 어, 노조미님 그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노조미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아직은 얼굴 보여주시는 게 조금 어색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막 이렇게 음악을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면서 즐겨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마침 또 단발머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발머리로서 뭔가 듣는 그 뭔가 기분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소녀가 아니라 조금 그랬지만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니 좋았어요.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집콕 한동안 오래 하셨잖아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집콕할 때 우리 노조미님은 어떤 식으로 집콕하고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집콕할 때는 항상 그냥 보거나 네. 아니면 넷플릭스 보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즐기셨다. 네. 운동은 좀 하셨나요? 운동은 홈트레이닝 하다 한 이틀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홈트레이닝이 사실 힘들어요. 운동 꾸준히 하는 네. 게 진짜 힘든데 그래도 네.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화생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또 새만금 유튜버 채널에도 새만금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새만금이 어떻게 변해나가는지 유튜브에도 영상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한번 좋은 정치들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새만금 개발청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5만원 지역 특산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주연님. 어휴, 무서워요.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계시네요. 주연님, 안녕하세요. 자, 주연님. 네, 반갑습니다. 어, 주연님은 집콕할 때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저는 유튜브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감상을 하셨구나. 추천해주실 만한 채널 있나요? 어, 준식. 아, 준식이님 채널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네. 캠퍼시군요. 네. 캠핑 자주 다니세요?
자주는 못 가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저희 노마드 페스티벌에 또 캠퍼로서 또 활동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3만원 지역 특산품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이크 체킹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악중에 또 마지막 연주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어떤 무대가 마지막으로 또 될까요? 저희 마지막으로 들려드린 곡은 서투른 고백이라는 저희 곡인데요. 네, 굉장히 신나는 곡입니다. 이렇게 함께 따라 부르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같이 해주세요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예, Everybody say 하면 이렇게 같이 제가 한 거 따라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함께 놀아보아요. 네. 맞아요. 랜선으로 함께 하시지만 소리는 저희가 사실 많이는 못 들릴 것 같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이렇게 악둥 밴드의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너무 아쉬워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네. 그 2023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를 열심히 해주실 줄 몰랐고 물론 상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상품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해주시고 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무사히 네, 캠핑 잘 마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중 밴드의 마지막 노래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가수의 베이스 김엘리사 군이었습니다. 네, 드럼의 장세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보컬의 추승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승이었습니다. Everybody say A A O. One, two, three, four. 네가 뭘 좋아할까? 자, 한 번만 더. Two, three, four. 네가 뭘 좋아할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만. 안녕하세요.